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은 공동 비전 성명을 채택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정유영 기자. 네, 정유영입니다. 네, 문 대통령이 오늘도 아세안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이어갔죠? 네, 미얀마, 라오스 정상과 각각 회담을 갖고 인적, 문화적 교류 증진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교육, 환경 분야 등에 대한 양해각서도 체결했습니다. 방금 전부터는 메콩강 유역 국가인 이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정상과 함께하는 만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한 아세안 공동 비전 성명, 이게 발표가 됐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평화와 발전 번영을 위한 협력이 골자입니다. 한반도 비핵화 지지를 위한 협의체 활용도 언급됐고요. 가장 주된 내용은 인적교류 확대, 교역 투자 등을 통한 경제협력 강화입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과 아세안 스타트업 기업 대표가 모인 자리에서 스타트업이 한 아세안의 미래를 부흥시킬 것이라며 아세안이 가는 스타트업의 길에 한국이 동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세안 국가들과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성과도 이어지고 있다면서요? 네, 방위사업청은 필리핀, 싱가포르와 방산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해 기술 성과 공유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양수산부는 필리핀, 미얀마와 수산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요. 향후 수산양식 분야 정보 교환이나 판촉 투자 증진 등을 위한 협력할 방침입니다. 공동비전 채택으로 이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이틀간의 공식 일정을 마쳤습니다.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경제 분야에서 아세안 지역과의 협력이 한층 강화돼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